고 이건희 회장이 대중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인 것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해외 요양 후 귀국길에서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한국 경제계에 큰 족적을 남긴 거인의 타계전 마지막 모습을 MTN이 단독으로 화면에 담았는데요.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1년 10월 미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고 이건희 회장. 당당한 걸음걸이와 표정, 한눈에 봐도 건강함이 느껴집니다. 이 회장의 건강은 지난 2012년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.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2에 참석해 6분여의 인터뷰를 거침없이 소화하기도 했습니다.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긴장이 되네요. 이 회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한 건 지난 2013년입니다. 미국에 50여일 동안 체류했다가 귀국한 이 회장은 부축을 받고서도 걸음걸이를 옮기기가 힘겨워 보입니다. 옅은 미소를 띠곤 있지만 표정도 경직돼 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2014년 초 해외 요양에 나선 뒤 석 달 만에 귀국한 이 회장은 한층 기력이 떨어진 모습으로 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.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고 피부는 탄력을 잃는 등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. 이전까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. 김정기 잘하셨어요. 김정기 잘하셨어요. 몇 달 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은 6년여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.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 겸연쩍은 미소로 답을 대신한 이 회장. 이 회장 스스로도 이 말과 표정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남기는 마지막 모습일 거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.